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자리로 2016년부터 실시되었고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경연에는 광화문 1번가를 통한 온라인 국민심사와 전문가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된 11개 자치단체가 참여하게 됩니다. 2021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쟁을 가고 우리들 돈을 또 실현합니다. 자녀 출산을 행복과 목동 중립으로 20만 원의 꿈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육아기본시장의 역량으로 볼 수 있는지, 강원도의 학계 출산율은 상대적으로 덜 감소하고 한국을 이렇게 변화한 학계 출산율을 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동영상의 저변 서비스를 지원해온 까닭에 지금 현재까지도 지자체로부터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현재는 서울 관계체제도 7개 시도 13개로 민간인 전문가를 시행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했습니다. 충분한 노후는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가장 좋은 결혼 홍대 역점 사업으로 직장맘 SOS 서비스 사업을 한번 지원받으면 그거를 제1회로 인정하고 강양형 아이 돌봄 플랫폼에 지원 맞춤에 강양 아이 키운 지원자를 구축하였습니다. 저쪽으로 출산과 어떤 직장에 비친 아버지를 위한 아빠 아이가 함께하는 서초 프렌드리 사업을 기여했다고 보아집니다. 저출산 대응으로 부부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문화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함께 키워야 하는 우리 현재 부부분이 뼈대의 걱정이 마련이 개별로 검사 결과를 알려드리고 이상 소견자의 난임 치료와 시술을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예방하고 건강한 임신 출산에 포커스를 주신 신생아서부터 3년간 불입하고 난 다음에 6년 동안 혜택을 받는 출생아 보험도 해주고 있고 가능성의 문제이고 국가적 위기라고 하는데 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권역 전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간은 2021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현금으로 특별교부세 1억 3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념 촬영 있겠습니다. 치유수상 울산광역시 특별교부세 1억 3천만 원이 지급됩니다.